안녕하세요, 김시윤이에요. 여성 프로게이머가 수가 되게 적잖아요. 그래서인지 관심을 되게 많이 받아요.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저도 열심히 해야죠. 스타트랑 트로이? 가장 최근에 해본 게임 중에서는 스타트랑 트로이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. 다른 분들이 게임을 하시듯이 저도 되게 좋아서 시작하게 됐는데 이렇게 직업까지 가지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아 이렇게까지 게임을 좋아하는구나 싶어요. 프로게이머라고 하면 보통 남자 선수들만 많이 떠올리시잖아요. 근데 저도 그 대열에 꼭 끼고 싶어요. 제 이름 앞에 김시윤 앞에 프로게이머라는 말이 꼭 붙어 다니게요.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게임을 되게 잘하는 선수로 기억되고 싶어요. 저희 팀에 황제랑 황태자가 있잖아요. 그리고 또 저희 팀다 이기고 싶어요. 저희 팀 남자 선수들. 그리고 특히 김상준 이기고 싶어요. 오래된 친구 같은 느낌이에요. 지금은 되게 없으면 안 되고,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, 맨날.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지 즐길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좋고 또 되게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게임을 즐기는 여성 유저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그거를 좀 숨기지 말고 좀 당당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법사요. 왜냐면 그게 제일 쉬워가지고 맨날 시작할 때마다 법사만 시작해요. 스타크래프트 2 같은 경우는 유닛도 되게 다양하고 그거를 따로따로 막 컨트롤해야 되고 그런데 트로이 같은 경우는 그내 자신이 캐릭터가 돼가지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더막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전쟁을 하는 것 같아요. 다른 MMORPG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게임 초반부터 전쟁을 한다는 게 되게 달라요. 대전 경기요? 너무 금방 끝나지만 않으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. 트로이 같이 전쟁을 테마로 하는 게임 아닐까요? 왜냐면 제가 승부를 너무 좋아하거든요. 저 트로이 모델이 됐어요. 게임이 되게 잘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잘 만들어진 만큼 여러분도 되게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.